완전 쓱맥이 나는 오빠와 오랫동안 남자의 굶주린 A양과 소개팅을 해주기로 했어요. A양은 적극적으로 오빠의 이상형을 물어봤어요. 그 오빠 이상형 어떤 스타일? 이상형? 아마 글램 스타일로 할걸? 너랑은 상관없는 얘기지. 그래? 그리고 소개팅 날 호프집에서 쑥맥 오빠랑 먼저 나가 있는데 멀리서 다가오는 A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슴에 뽕을 얼마나 넣었는지 하늘을 뚫을 기세였어요. 저는 황급히 기속말을 했어요. 야, 너 이거 뭐야? 뭘 넣은 거야? 가슴 발사되겠다, 기집애야. 응, 휴지 좀 넣었어. 가슴 큰 여자 좋아한다길래 휴지. 진짜 저건 나중에 잘 돼도 걱정일 텐데 어쩌려고 그러는지. 애양은 휴지 같은 덕분인지 무척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 일단 치맥부터 달릴까요? 그럴까요? 여기 503잔이요. 숙맥 오빠도 휴지 가슴이 마음에 들었는지 휴지 가슴 분위기가 무척 화기애애했어요. 그런 가운데 애양이 화장실을 갔어요. 그 사이에 자기 칭찬을 해놓으라고 당부를 남기고요. 그래서 칭찬을 마구 날리고 있는데 A양이 너무 늦는 거예요. 한참 뒤에 왔는데 자세가 이상하게 앞으로 구부정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글쎄 A양의 가슴이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야, 너 가슴이 왜 그래?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어. 어머, 휴지가 없네. 너무 웃겼어요. 애양은 자신감을 잃고 새우 등마냥 소극적인 자세가 됐어요. 아,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냥 속이 좀. 잠시 뒤 애양이 이대로 안 되겠는지 몰래 테이블에 있는 티슈통을 아래로 챙기는 거예요. 야, 뭐해? 다시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애양은 티슈통에 티슈를 몽땅 다 털어서 다시 화장실로 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숙명 오빠가 뭔가 오물쭈물하더니 조심스럽게 진짜 진지한 말로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있잖아. 원래 여자는 똥 싸면 가슴이 줄어들어? 그날 정말 이 둘 때문에 묶여서 돌아가신 거 그랬어요. 지금은 둘이 알콩달콩 잘 사귀고 있어요. 웃긴다. 전 아란 씨. 고등학교 때 급식을 먹고 친구들과 열심히 수다 떨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뜬금없이 아란아, 집에 사비 연필 좀 사가라. 사비 연필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사비. 사비. 미술 시간 있으니까. 네네. 네? 사비 연필이요? 왜요? 무조건 사가. 사비 연필. 너무 의아했지만 학교가 끝나고 문구점에 들러 사비 연필을 사갖고 집에 갔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딸, 어떡해. 왜, 무슨 일 있어? 엄마는 본인의 휴대폰을 보여주셨어요. 엄마 휴대폰에 보낸 문자 하면은 저희 담임선생님께 보낸 문자 한 통 있었습니다. 딸, 교실에 사비 연필 굴러다니는 거 있으면 몇 개 세벼와. 엄마가 담임선생님 엄마가 엄마 딸한테 보내야 되는데 담임선생님한테. 그 이후로 저희 엄마는 제 졸업식에도 오지 않으셨어요. 세벼와. 아유, 웃긴다. 아, 선생님이 그걸 받으세요. 예. 조용히 그냥 아주 신사처럼 그냥. 윤인희 씨입니다. 야근하고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어요.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버스 안에 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사님이 조금 특이했어요. 젊은 분인데 나비 넥타이에 검정 조끼를 입고 헤드 마이크를 차고 계셨어요. 그러던 중 그 마이크로 방송을 했어요. 아주 느끼하고 굵은 목소리로. 오늘 아주 많이 피곤하시죠?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역은 한양대 앞입니다. 여기까지 조금 웃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어를 하시는 거예요. Next station. 근데 정거장 이름이 영어로 생각이 안 났나 봐요. 한참 고민하더니 한양대. Next station 한양대. 버스 안에 외국인도 없었고 오직 저뿐이었는데 아이씨는 왜 그랬을까요? 저밖에 없었대. 저 아무튼 기사님 덕에 피로 한꺼번에 가졌어요. 최태영 씨. 나는야 휘파람새. 축하드립니다. 화창한 봄날 5살 딸을 데리고 수목원으로 나들이를 갔어요.
따뜻한 햇살과 파릇파릇 풀잎들 꽃향기가 저희를 반겨줬죠. 자연을 느끼며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새예요? 어, 예. 아, 이런 새가 있어요. 언뜻 보면 개미핥기 소리인 줄 알겠어요. 네, 네. 이런 새가 있어요. 소리를 내는거리면서. 예. 미친 새네요. 네. 어, 정말 5살 딸이 엄마 새야 새. 어머 정말 새소리네. 우리 보고 반갑다고 인사하나 보다. 엄마 엄마도 빨리 인사해줘. 빨리 빨리. 그래. 알았어. 딸의 성화에 저는 새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거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딸아이는 신기하며 엄마 잘한다. 엄마 잘해. 아주 신났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했지만 좋아하는 딸을 보며 더 열심히 새소리를 내며 걷고 있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 신기하게 제가 소리를 낼 때마다 어떤 새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새소리가 요요. 저도 신기했고 딸아이는 발짝발짝 손뼉을 치며 엄마 새가 우리한테 인사를 오나 봐. 남편도 야 당신 스타킹이라도 이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신기한데. 저는 열심히 새소리를 내며 걸어갔죠. 점점 더 가까워지는 새소리. 길모퉁이를 도는 순간 유모차를 끌고 가는 어느 아저씨 새를 만났어요. 둘이 멀리서 오로요. 이를 그 아저씨랑 저는 주고받았던 거예요. 서로 그게 새인 줄 알았던 거죠. 무안에서 조용히 목례를 나누고 지나쳐가는데 남편은 웃고 난리가 났고 딸아이는 뭐가 그리 억울한지 울고불고 또 난리가 났어요. 아 재밌네요. 최의신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수씨 팔건 춘수씨 빵건 축하받아도 좋을 만큼 머리가 큰 형이 왕창 축하드립니다. 고등학교 때 일어난 일이에요. 넘치는 허세를 좇지 못하는 자칭 상남자 세 친구가 모여서 공포영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 으스스한 얘기를 하다가 웍 하고 놀래키니까 한 친구가 어이 깜찍아! 아이 놀라 깜찍아! 진짜? 유난히 기겁을 한 거예요. 나머지 친구들은 낄낄대면서 야 얘 좀 봐봐 좀 봐봤냐? 단자 얘 아, 무슨 남자가 그런가? 단자 남자 아 그럼 그딴 거 하고 놀래 놀래냐? 아 단자 야 쫄긴 누가 쫄았다 그래? 나 하나도 안 무섭거든. 야 그럼 우리 셋이서 공포영화 보러 갈래? 아, 나 진짜 하나 아, 무슨 남자 셋이 영화관 인마 안 가? 아, 그만 이 쫄았네. 아, 얘 쫄았어. 아니면 안 쫄았다고. 알았어 가면 되잖아. 그렇게 친구 셋은 허세에 이끌려 영화관을 향했어요. 머리 큰 형도 사실 좀 무서웠지만 아닌 척 상영관에 들어서는데 쫄지 않는다고 말하던 친구가 허세를 보였어요. 인마 나는 눈 깜짝 하나도 안 하고 볼 수 있어. 알았어? 큰 소리 치는 그 친구를 가운데 두고 남자 셋이 나란히 공포 영화를 보게 됐죠. 영화는 소문처럼 정말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장면마다 움찔거리며 허세와 자존심 따윈 버린 채 가녀린 소녀처럼 손으로 눈을 가린 채 영화를 보게 되었죠.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옆에 친구를 힐끔힐끔 봤는데 가운데 앉은 친구는 말 그대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상남자의 포스가 철철 넘쳐흐르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영화 끝나고 나머지 들은 후덜덜하면서 야 영화 아니 무서워. 아, 너 대박 쫄았지 그지? 오 얘 장난 아니다. 다리 후들거리는 거 봐. 오 진짜 무서웠어. 야, 근데 얘가 더 대박이야. 내가 중간에 봤는데 진짜 눈 깜짝도 안 하더라니까. 가운데 이 친구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얘 봐. 포스 봐. 와 아직도 이러고 있네. 야 가자 일어나. 야 알았어 너 대단해. 인정. 가자. 하며 가운데 앉은 친구를 툭 쳤어요. 그러자 그 친구 갑자기 아 가위 눌렸네 씨. 나 신발 나 가위 눌려가지고 힘들어. 그 친구는 영화 초반부터 가위에 눌린 상태로 그 무서운 영화를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두 눈을 크게 뜨고 봤던 거예요. 가위가 풀리자 완전 무서워. 좀만 일찍 쳐주지. 울면서 영화관을 나왔다고 합니다. 아들을 살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이모의 이야기를 적어볼까 합니다. 사실 이모 이야기가 고모 이야기보다 훨씬 재밌죠. 아, 모르시겠어요?
주위에 일어난 일들 중에 이모 이야기 훨씬 많습니다. 그럼요. 삼촌보단 삼촌이 웃깁니다. 예, 예. 고모보단 이모가 훨씬 웃긴 거예요. 우리가 왜 식당 이모한테 그 이모라 그러겠어요? 식당이 고모 안 그러죠? 고모, 고모 이상해. 그럼요. 고모 밥 좀 더 주세요. 이상하다고. 그럼 고모는 괜히 안 줄 것 같잖아요. 그냥 이모야. 다 이모. 식당 가서 질부 밥 좀 줘 이거 아니잖아. 다 이모야 이모. 다 이모야. 예. 네. 제부 다 이상해. 이모. 네. 이모. 그 유명한 이모의 얽힌 사연입니다. 이모는 부산 사는 터프한 여자지만 기억력이 쪼매 떨어집니다. 하루는 이모에게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라. 여보세요? 내가 너희 중요한 아들을 가지고 있다. 너희 아들을 살리고 싶다면 지금 바로 돈 2천만 원을 입금해라. 아니하면은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모는 당황해서 울먹이면서 어머 제발 좀 제발 해치지만 말아주세요. 예?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바로 아들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모는 더더욱 당황해서 울면서 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2학년 7반 김훈진 엄마인데요. 우리 훈진이 학교에 있나요? 아니요. 오늘 결석했는데요. 이모는 놀라 가슴을 부여잡고 펑펑 울며 아들의 방으로 향했는데 그런데 야, 아들이 지금 방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방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아들이 열이 너무 많이 나서 학교를 안 보냈던 걸 까먹고 있었다고. 그렇게 깜빡깜빡 하신다 그러더니 그걸 고새 까먹은 거죠. 잠시 후 이모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랄랄랄라. 여보세요? 당신의 중요한 아들을 살리고 싶나? 이모는 어이가 없어서 투박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아니. 어? 안 살리고 싶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자 이모가 우리 아들은 집에서 자고 있다 라고 얘기했고 당황한 그 조선족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건 가짜다. 그리고 바로 또 전화 끊겼다고 하네요. 황당한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어머, 전지현 씨가 보내주셨네요. 우와. 아, 결혼하시더니 그때 사연을 또 보내셨네. 아, 감사합니다. 전지현 씨. 얼마 전에 공항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외국 가시는 것 같아요. 가기 전에 보냈나 봐요. 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운전시험은 면허시험을 봤어요. 실기시험을 한 번에 통과하고 기분 좋게 면허시험장을 나오는데 아주머니들이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도로주행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거 많이 주잖아요. 운전학원에서는 10시간을 해야 했기 때문에 돈을 아끼려고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해봤어요. 며칠 뒤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검정색 배바지에 커다란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검정 니트를 입고 짧은 스포츠머리 누가 봐도 조폭이 서 있었어요. 조금 겁이 나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전지현 씨? 전지현 씨요? 네, 왜요? 왜냐니 도로 주행하러 온 거 아닌가? 아니요? 네, 맞아요. 조폭 아저씨는 길가에 세워진 검정색 가크렌즈를 가리키며 타! 타라고! 이러다 앞치다 가는 건 아니니 좀 겁이 났지만 백주도 하는 짓에 별일이 있겠냐 싶어서 그랜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저 그런데 다른 차는 없나요? 도로주행이 처음인데 흠집이라도 내면 어떡해요? 했더니 카리스마 있게 말씀하시더군요. 운전하면서 기스 같은 거 겁내지 마요. 기스도 나고 갖다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타! 그렇게 저의 무서운 도로주행이 시작됐습니다. 시동을 걸고 사이드를 내리는 순간 조수석 옆에 앉은 조폭 아저씨는 외쳤습니다. 달려! 달려! 엑셀을 밟아! 그래 초보 티내지 말고 지금처럼 달리면 되는 것이 내가 학생이 예뻐가지고 특별히 많은 것을 가르쳐주겠어 내가.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창문을 다 열어. 몰라. 창문. 네? 네 열었어요. 자 왼쪽 팔꿈치를 창문에 걸쳐. 운전은 한 손이면 충분해요. 여자들 두 손으로 핸들 움켜잡고 운전하는 거 보기가 안 좋다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멋있냐. 네 근데 좀 비가 조금씩 오는데. 아저씨는 또 카리스마 있게 소리쳤어요. 운전하는데 비를 무서워하지 마.
그렇게 비를 맞아가며 왼쪽 팔은 창가에 걸쳐둔 채 오른손으로 운전을 계속했어요. 팔에 쥐가 날 것 같았어요. 마스카라는 빗물에 번져 검정 눈물이 되고 흐르고 있었어요. 앞차가 속도를 줄이자 족보 아저씨는 외쳤어요. 아, 저 게시판 기어가라 저것이. 뭐해 어서 하이빔을 켜 꼈다 꼈다 해. 하이빔은 이럴 때 쓰는 것이요. 어두울 때만 쓰는 게 아니야. 앞차가 쓴다 깜빡아 올리라니까. 저는 시키는 대로 하이빔을 계속 껐다 켰다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앞차가 비켜주는 거예요. 아저씨는 가봐 잘했어 운전 잘하고만 학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줘요. 나니까 가르쳐주는 거야. 나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제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한다고 하시며 30분을 공짜로 더 태워주셨고 저는 계속 왼팔을 창틀에 걸친 채 1시간 반을 달렸어요. 달리면서 조포 아저씨께 보너스 교육도 받았어요. 저기 욕 좀 할 줄 아나? 운전하면서 욕하는 거? 할 줄 아는 욕을 다 해보라봐. 저 욕 못하는데요. 에이 괜찮아 내가 욕 좀 봐줄 테니까. 욕 좀 해보라니까. 운전할 때는 욕도 할 줄 알아야 돼. 아 내 이 바보야 멍청아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렇게 살지 마.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직 잘 새겨들어 하시며 욕을 랩하듯 마구 쏟아내셨어요. 욕신이 내리셨는지 별 희한한 욕을 제게 선사하셨어요. 그렇게 주행 연습을 마쳤습니다. 장틀에 얹혀놨던 왼팔에 쥐가 나고 마스카라 번진 얼굴은 온통 얼룩덜룩했어요. 엄마는 너 맞았니 누구한테? 왜 이래? 어머머 왜 이래? 라고 놀라셨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짜릿했어요. 15년째 조폭 아저씨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 왼팔은 창틀에 걸친 채 한 손으로 멋지게 운전하고 있고요. 남편도 제가 운전하는 모습이 섹시하다고요. 그때 제게 운전을 가르쳐주신 조폭 아저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466님이 조폭 아저씨 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불티나겠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면? 저는 자주 체하는 여자 여자예요. 축하드립니다. 자기가 전날 야식으로 먹은 치맥이 얹혀서 체한 걸까요? 취한 걸까요? 단골 한의원에 갔어요. 침대에 누워 침치료를 받고 있는데 간호사가 오더니 환자가 많이 몰려서 그러는데요. 옆 베드에 남자 환자분이 침을 맞아도 좀 괜찮을까요? 아, 네. 아, 그러세요. 보통은 여여, 남남 이런 식으로 놓는데 월요일 오전이라 환자가 많은 것 같아 그러자고 했죠. 그렇게 20대 남자 환자와 나란히 누워 침을 꽂고 있는데 갑자기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면서 그 막힌 기운이 아래로 분출되려고 했어요. 이것을 배출하지 않는다면 그 가스가 제 온몸을 순환할 것 같았죠. 느낌상 소리가 엄청 클 것 같아 방귀 소리에 맞춰 간호사를 부르기로 했어요. 간호사! 이러면서 간호빵! 그런데 제 의도와 다르게 시간차를 두고 나오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요! 그러자 황급히 달려온 간호사 환자분! 부항 놔드려요? 제 방귀 소리를 부항으로 들은 거예요. 저기요 부항! 저기요 부항! 저기요 부항! 방귀 소리가 부항으로 들렸어? 저기요 부항! 부항 놔드려요? 부항! 부항은 근육통일 때만 하는 건데 그래도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옆에 든 남자한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왜. 야, 남자 대박이다. 그런데 그때 옆에 든 남자의 한마디 아주 조심스럽게. 이거 컬트 씨 한번 보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봅니다. 이제 단골 한의원은 바꿀 거고요. 컬투쇼에 보내보세요. 컬투쇼에 한번 보내보시죠. 저기요 부하
민수롱 씨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이벤트 대행사에서 어르신 체육대회를 진행하게 됐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모임이었죠. 오전 게임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며 쉬고 있는데 한 어르신이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타났어요. 모임의 지인분이신데 자신이 재배하는 블루베리를 홍보하러 나오신 거예요. 어르신은 블루베리를 모두 한 포씩 나눠주신 후 무대에 오르시더니 오리지널 충청독양으로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하셨어요. 제가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그 말을 하니까 그 엄청 떨리네요. 제가요 충청도에서 평상 그 농사를 줬쇼. 벼농사, 밭농사, 가리지 않고 다 했는데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다요 제가 그 블루베리를 하게 됐어요. 하던 농사 다 정리하고요 제주에서 블루베리 농원을 차렸어요. 지금 그 여러분들이 그 드신 게 그 제가 직접 키운 블루베리 즙이에요. 맛있죠? 적어오신 노트를 보며 여러 효능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이 블루베리가요 몸에 엄청나게 좋아요. 안토시아닌 뭐 크로로켄산 이런 게 들어가고 있어갖고요 노화 방지가 된대요. 그리고요 항암 효과에 그렇게 좋대요. 좋지. 그 중에서 젤로다가 좋은 게 그 눈에 뭐 그렇게 좋대요. 눈에요. 제가요 원래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걸랑요. 근데 이 블루베리를 먹고 나서는요 안경을 안 써도 잘 보여요. 그러자 주위에서 안경 낀 어르신들이 급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갑자기 당하시며 멘트를 이어가지 못하셨어요. 눈에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죄송해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였어요. 안경 좀 쓰고 다시 할게요. 뭐야. 하시면서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서 쓰셨어요. 눈에 그렇게 좋아서 이제 안경을 껴도 된다더니 예? 큰 웃음을 주신 어르신 꼭 대박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친구가 올리지 말라는 거를 삼겹살로 추라해보고 올려요. 제 친구 남친은 똘 플러스 아이 도라예요. 며칠 전 그 남친이 아주 진지하게 제안을 하나 하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커플이 되기 위해선 방구를 터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이제껏 안 그러다가 갑자기 대놓고 방구를 트면 너무 창피할 거야. 그치? 좀 그랬지. 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서로 페트병에 방구를 담아서 교환하도록 하자. 야, 뭐야. 이게 뭐야. 깔때기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뭐야. 그 정확히 어떻게 넣어 거기다. 깔때기 같은 게 있어야죠. 나 참. 페트병에 방구를 담아서 우리 잘 생각해보면 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 서로의 방구를 교환하기로 하자. 참기름 담는 거 있잖아요. 깔때기. 그리고 각자 집에 가서 따로 열어보는 거야. 어때? 참나. 여기까지 듣고 저는 빵 터져서 물었어요. 아, 그게 뭐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제 질문에 친구는 가방에서 페트병을 꺼내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분홍색 포장지로 곱게 싼 콜라 페트병에 빨간 리본까지 달고 뚜껑까지 포장지로 마감해놓은 꼼꼼함이 놀라울 지경이었죠. 야, 어차피 방구 담을 병을 뭘 또 이렇게 꾸몄어. 그거 지금 거기에 방구 담긴 거야? 야, 웃지마. 나는 심각해. 휴, 담긴 담았는데. 담긴 담. 냄새가 심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 그래서 말인데 이거... 네가 먼저 확인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거 불붙이면 불붙는 거 알죠? 정말 이 상황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또 맞다 봤어?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죠. 진정 우정의 힘으로 말이에요. 살짝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으며 닫았어요. 친구는 불안한 눈빛으로 제 눈치를 살피더니 어때? 괜찮아? 뭘 괜찮아? 야, 이 여자 미쳤나 봐. 야, 어떻게 뭘 어때? 완전 구리지? 방귀가 다 구리지 뭐 향기롭냐 그러면? 아, 어떡하지? 아, 망했어. 오빠한테 어떻게 보내? 야, 당연한 거지. 왜 그래? 그럼 방구 보내는데 어떻게 이쁘게 보내냐? 아씨, 나 이것 때문에 어제부터 아침 점심 저녁 오렌지만 먹었단 말이야. 뭐? 야, 오렌지 먹는다고 방귀에서 오렌지 향이 나냐?
전 어차피 특이로 한 거 그냥 자신 있게 보내라고 했지만 친구는 귀엽고 예쁘게 보내야 한다고 우기더군요. 결국 페버린팅 살짝 뿌려서 보냈다더군요. 그리고 서로 반기를 교환한 그날 그걸 뿌렸어 또 여기다. 친구는 집에서 긴장한 채로 남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남친에게 온 남친의 문자는 딱 두 글자였어요. 딱 두 글자가 왔어요. 달다. 달다. 달다 홍홍. 진짜 돌프로 사이 아니에요? 슬프게도 그런 둘은 재작년에 깨졌는데 요즘도 500리터짜리 페트병만 보면 친구는 울컥한다고 하네. 500리터요? 양한주 씨. 저희 학교에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있었어요. 금발의 아름다운 그녀의 이름은 미셸 캐서린. 미셸 캐서린. 우리가 하이 미셸이라고 말할 때마다 아니야 아니야 미첼이라고 미첼 캐서린 미첼 오리지널 발음을 고수하곤 했죠. 어느 날 같이 시골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금발의 외국인 처녀가 찾아온 걸 신기하셨고 한쪽에서 전을 붙이고 있던 그녀에게 말을 거셨어요. 아우 저자 참 곱네. 이름이 뭐예요? 어? 그러자 할아버지 제 이름은 미첼 캐서린이에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미첼 캐서린. 그 말에 굳은 표정으로 돌아보시며 야 여기 이름이 미친 개소리래. 아니 무슨 세상에 이름 이쁜 딸내 이름을 미친 개소리로 줬대. 부모가 미쳤나 보네 이게. 미친 개소리야. 그날 이후 3일 동안 캐서린은 개소리라고 불렸어요. 미친 개소리야. 미친 개소리. 저는 애가 셋 다둥맘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아빠를 닮아서 굉장한 아침형 아이들입니다. 힘들겠다 엄마. 아빠는 새벽 4시 일어나 출근하고 애들은 6시 7시쯤 일어나 밥 달라고 보채곤 하죠. 어느 주말 아침 워킹맘인 저는 주말에라도 늦잠 좀 잡을까 하며 누워있는데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모른 척하고 누워있었어요. 근데 3살인 둘째가 엄마 엄마 하고 울더라고요. 근데도 정신이 다 안 들어 눈을 못 뜨고 있는데 5살 첫째 아이가 듣다 못해 야 내가 엄마냐 그러더니 누워있는 저를 가리키며 하는 말 쟤가 엄마지. 듣는 순간 웃기기도 하고 기분이 좀 이상하고 묘했어요. 물론 지금은 안 그래요. 이 녀석 좀 맞아야겠네요. 엄준호 씨의 사연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매년 봄을 심하게 타는 아버지 때문에 애가 탑니다. 아버지 봄만 되면 갑자기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려요.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늘 계시던 아버지가 안 계세요. 엄마, 아버지 어디 갔어요? 아우 짜증나니까 묻지 마. 하여간 봄만 되면 초병을 어쩜 좋냐. 아우 신경질 나. 왜요? 아 몰라 몰라. 호두과자 먹고 싶다더니 천안 가버렸어. 호두과자 뭐 서울에 호두과자 많이 팔잖아요. 이렇게 대책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떠나버리는 아버지. 작년 봄에 아버지 컨셉은 식객여행이었어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 걱정이 돼서 틈틈이 어디 계신지 전화를 드리면 그때마다 아버지는 다른 곳에 계셨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얼른 돌아오세요. 내 걱정 마라. 집밥이 그리우면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 나 비빔밥 먹으려고 전주 왔어. 며칠 후에 아버지 어디 계세요? 부산 와 있다. 돼지국밥 먹고 싶어가지고. 돼지국밥 부산이야. 아버지 오늘 어디 계세요? 막창이 먹고 싶어 대구 왔다. 우와. 이거 먹고 갈치 먹으러 제주도 갈 거야. 장난인 줄 알았던 아버지 갈치 타령은 진짜 현실이 됐고 인증사진까지 보내오셨더군요. 이제 제주까지 찍으셨으니 돌아오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아난자씨 허전하냐 왜 이렇게 먹고 돌아다니는데도 허전해. 아 냉면이 먹고 싶은데 평양은 갈 수도 없고 함흥보당 평양이 최고지 그지? 내 평양이요? 안 돼요 아버지 평양 안 돼요. 평양 안 돼요. 그지? 그렇겠지? 당연하죠 아버지. 진정하시고 아버지 제일 좋아하는 갈비 엄마 보고 해달라고 할 테니까 얼른 들어오세요. 갈비? 아 LA 가고 싶다. 아 갈비 좋은데 LA
자, 끊어. 끊어.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얼마는 결국 가족카드 정지 신청을 해버렸고 결국 아버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LA의 꿈을 접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엄마의 눈칫밥을 열심히 드시고 계십니다. 신청곡 수상한 그녀 OST 심은경의 나성에 가면. 사연이 끝나면 박수를 쳐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본분이며 의무며 권리입니다. 자, 박지혜 씨가 보내신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오픈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집 앞에 마트 세일 전단지가 붙어있더라고요. 전 상품들이 다 나갈까 얼른 마트로 향했죠. 마트 안에서 한 아저씨가 마이크를 들고 열띤 목소리로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자, 제주도에서 말 타고, 아니죠, 비행기 타고 온 브로콜리가 990원. 이거 먹으면 얼굴이 송이구 같이 된다는 딸기가 내 팩에 만원. 하지만 제기에 들어온 안내 멘트는 이거였습니다. 오징어가 네 마리에 5,000원. 저희 가족이 워낙 오징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선 코너로 발길을 옮겼는데 생각보다 오징어가 좀 작았어요. 아, 오징어가 생각보다 작네요. 예, 이게 그 총알 오징어라고 해서 좀 작은데 볶아 먹고 데쳐 먹고 부쳐 먹으면 예, 진짜로 맛있다는 거. 그냥 다음에 살게요. 제가 매물차에 등을 돌렸는데 아저씨가 아주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줌마, 한 마리 더 줄게요. 아이, 기분이 나. 두 마리 더. 그렇게 저는 오징어 6마리를 사고 돌아서려고 했죠. 그 순간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저씨가 두 마리 더 준다는 말을 마이크를 낀 채로 하셔갖고 여기저기 아줌마들이 막 뛰어와갖고 오징어 6마리를 챙겨갔어요. 결국 잠시 후 어디서 싸우는 소리가 막 들려오더라고요. 아니, 당신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오징어를 6마리씩 주면 어떡해? 아저씨의 아내분 같았어요. 아이, 그러게. 장사하다 말고 화장실은 왜 갔어? 당신이 안 갔으면 그렇게 안 팔았잖아. 아니, 똥마려운데 어떡해? 그럼 여기서 싸냐고. 그런데 문제는 두 분이 이어 마이크가 처음이었는지 마이크를 안 끄고 남이 들을까 봐 작은 목소리로 싸우시는 거예요. 저희끼리 다 들린대 말이죠. 아니, 나오려고 하는 똥을 내가 어떻게 참냐고. 아, 그만. 아니, 아침에 싸고 와서 써야지. 똥이 아침에 나오라고 하면 나오냐? 어? 똥 아침에 나와 이러면 아침에 나오냐? 아, 나는 나와. 나는 나는 나와. 나는 똥 아침에 싸거든. 진짜 궁색하다. 응? 야, 다음부터는 장사하다 말고 똥만 썰어 가봐주 그냥 진짜. 내가 똥도 마음대로 못 쓰냐? 어? 내가 나오는 똥도 참고, 이 똥도 참고 내가 장사를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다음부터 아침에 미리 싸고 나와. 하고는 아저씨가 나가버리셨어요. 똥 가지고 진지하게 싸우시는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 그 일 있고 며칠 후 제가 마트에 또 갔는데 두 분이 주거니 벗거니 웃으시면서 장사를 잘하시더라고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예요. 할아버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치매 증상에 몸도 아프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가족들이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간혹 기억이 돌아오시곤 했지만 하루하루 점점 기억을 못하는 일이 많아가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저희는 모두 슬퍼했죠. 특히 할머니 눈물도 자주 훔치셨어요. 지난주에 할머니 모시고 할아버지를 뵈러 병원에 갔는데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할머니께서 물으셨어요. 영감, 나 처녀 때 당신이 나 데리고 봄 되면 마실 댕기면서 데이트했던 거 기억나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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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둘이서 결혼 10주년으로 제주도 여행 갔던 건 기억나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아무 기억이 없으신 듯 창밖만 보시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그런 할아버지를 보자 할머니는 눈물이 터지셨고 할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세상에 어쩌다가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그런 좋은 기억을 다 잊어버렸을까. 세상에 불쌍해서 어떡해 나.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할머니는 미래를 못 버리고 할아버지의 기억을 또 찾으셨어요. 영감, 그럼 내 칠순 때 영감이 결혼사진 다시 찍자고 약속한 것도 생각이 안 나오. 당신이 그랬잖아요. 어. 몰라. 난 몰라. 그렇게 할아버지는 또 고개를 졸래졸래 흔드셨고 할머니는 끝내 오열하시며 밖으로 뛰쳐나가셨어요. 엄마는 할머니를 유라시러 나가고 할아버지와 저만 둘이 남았는데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활망구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만 자꾸 물어봐. 내가 그냥 기억하기 싫은 것만 계속 물어본다고 최하는 거야. 짜증나게 아주 아유 막아라 말만 그냥. 어 할아버지 기억나신 거예요? 시끄러워 이 자식아. 아저씨 기억은 나는데 기억하기 싫은 거야. 결혼사진 같은 걸 몇 달씩 찍어야 돼. 내가 예. 너 모른 척해 알았어? 너 가만히 모른 척해. 반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일부러 모른 척 하셨던 거예요. 어, 몰라 기억 안 나. 잠시 후 할머니께 다시 들어오자. 할아버지 다시 어어 창밖만 보시며 연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뭔가 애틋하면서도 씁쓸하면서도 마음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백남희 씨,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신호. 저희 엄마는 장이 약하세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신호가 오죠. 길을 가다 빵! 돌아보면 부스터를 단 듯 이미 저 멀리 도망가고 계세요. 그래도 신호가 온 날이었죠. 쇼핑하고 오던 중에 빵! 이건 예사 소리가 아니었어요. 남이야, 엄마 신호 왔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옆상가로 달려 들어가시죠. 뒤를 쫓았을 땐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셨어요. 1층에 불이 들어오고 다시 2층에 불이 들어오고 3층에 불이 들어오고 다시 3층에 불이 또 들어오고 2층, 1층 화장실이 층마다 모두 잠겨있어 그냥 내려오셨더군요. 엄마는 짜증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엄마 이렇게 층층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집에 갔겠다. 엄마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이라는 표정으로 다른 건물에 들어가셨고 엘리베이터는 3층에서 멈췄어요. 드디어 찾았구나. 그런데 10분 뒤 어디서 많이 본 아주머니가 쇼핑백을 쓰고 제 앞을 달려가셨어요. 쇼핑백을 머리에 쓰고 달려가셨대요. 왜? 아, 그건 저희 엄마였어요. 그 뒤를 어떤 할아버지께서 쫓아오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미행했나 보네. 아줌마! 신발이 바뀌었어요! 알고 보니 엄마는 너무 급한 나머지 3층에 도착해서 문을 벌컥 열었는데 거긴 가정집이었던 거예요. 가족이 모두 모여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정집에 엄마는 문을 열자마자 화장실! 화장실을 외치셨고 너무 놀란 그 집 사람들은 화장실 문을 다급히 열어줬대요. 그렇게 일은 해결했지만 나갈 생각을 하니 너무 창피해서 들고 들어갔던 쇼핑백을 쓰고 달려나오셨던 거예요. 현관에 짝이 맞지 않는 신발 한 켤레가 수줍게 놓여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위해 정성껏 편지를 썼고 그 편지와 함께 신발 한 짝을 그 집 현관 앞에 가져다 뒀답니다. 여전히 엄마는 시도 때 없이 계속 신호가 오세요. 아, 오늘 가족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삼겹살 구워 먹고 빵 열면 화장실! 여고생이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쇼핑을 하고 신나게 골목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야! 앞에 가는 멍청이 두 명 하고 부르더군요. 전 순간적으로 아 돈을 뺏길지 모르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저요 왜요? 너희 컴온 이리 와봐. 그 언니는 저희에게 손짓을 했고 저와 친구는 뭔가 홀린 듯 그 언니 손짓에 따라 걸어가고 있었어요. 정신을 차릴 때는 음침한 주차장이었어요. 빨간 머리 폭탄을 난 언니는 저희를 보더니 피곤하다는 듯 야 돈 있어? 있으면 내가 다 내놔. 전 주머니에 있던 돈을 다 꺼내며 얼마 없어요. 8,000원 있을 텐데 다 가지세요 하고 주머니를 탈탈 털었죠. 8,000원? 어쩔 수 없지. 그래 넌 왜 안 꺼내? 하며 친구를 가리키는데 친구 표정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 친구가 평소에 욱하는 면이 있고 한성질하는 친구였거든요. 전 그 상황이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야 뭐해? 빨리 돈 드리고 가자, 어? 가만히 있어봐. 이씨. 친구의 작은 목소리까지 들은 빨강머리 언니도 눈빛이 바뀌었고 야! 너 지금 반항할... 너 반... 너 지금 뭐... 너 뭐 하는 건데? 어? 친구는 이미 주먹까지 쥐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어쭈? 주먹 쥐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야,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주먹 쥐고 있던 친구의 손이 보자기로 풀리면서 말했어요. 저기 10원짜리도 섞여 있는데 괜찮나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네. 10원짜리가 많아서. 친구는 지폐 도어장과 100원짜리, 10원짜리까지 탈탈 털었고 다행히 그들은 돈만 받고 저희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많이 순진하십니다. 그래요. 인터넷이 뭔지 잘 모르고 요즘은 다 아는 스마트폰도 안 하시죠. 하루는 이모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해 우리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모는 보내는 사람 주소를 적지 않고 저희 집 주소만 적어 보냈죠. 택배 아저씨께서는 엄마께 그 박스를 전달했고요. 예, 택배요? 이게 다 뭐다요? 안에 내용물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 일단 박스를 받은 엄마는 그때부터 진지해지셨어요. 바로 로켓 배송이라는 로켓 그림 때문에입니다. 보내는 쪽이 이제 로켓 배송으로 이렇게 돼요. 엄마는 보낸 사람 주소도 없이 로켓 그림이 그려진 박스를 위험으로 감지하셨어요. 아니 이거 아무래도 이거 이상해요. 주소도 없고 뭐 로켓이 그려져 있어. 난 이런 거 시킨 적도 없는데. 아 이거 그냥 폭발하는 거 아닌가? 엄마는 손을 부르부르 떠시면서 몇 시간을 고민하셨어요. 고민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택배 아저씨께 전화를 했죠. 아이고 아저씨 난 이런 거 안 시켰어요. 혼눈 가져가셔갖고 아우 이게 뭐지 지금 무서워 죽겠어요. 하지만 택배 아저씨는 보낸 사람 주소가 없어 가져갈 수 없다고 하셨죠.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 엄마는 벌벌 떠시다가 급기야 경찰서에 전화를 하셨어요. 저기요 집에 폭발물이 배달된 것 같아요. 빨리 좀 오셔야겠어요. 엄마의 전화를 받고 놀란 경찰관분이 집으로 오셨죠. 도착한 경찰관분께서 박스를 개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엄마를 쳐다보시면서 라면이네요. 라면 한 박스. 옆에 소세지도 한 봉지 있고요. 엄마는 민망함에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하셨어요. 순진한 우리 엄마.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에러.